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선상TV의 꽁시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선상TV의 재가동한 지가 이제 겨우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몇만 명이 보는 이런 날도 있고 어떤 거는 거의 안 보는 거. 아직도 구글 쪽에서 이게 제약을 받았던 이 방송이 되어놓으니까 노출을 잘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노출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특별히 뭐 구독을 해서 보는 사람보다는 어쩌다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넘기다가 노출되어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독을 해서 찾아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그냥 무작정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출된 것만 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노출된 것들은 많이 보고 노출되지 않는 것들은 거의 안 보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한 구석을 좀 긁어드리고, 아, 간지러운 구석을 시원하게 좀 긁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이 무엇이 우리를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천불을 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화딱지를 유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나눠보고, 좋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나쁜 거는 우리가 조금씩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많이 좀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 아침마다 매일같이 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글을 작성해서 우리 많은 우파 국민들에게 제가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번호 저한테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미 단톡방도 여러 개 만들어져 있고 또 많은 그 성악의 글이 많이 많이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단톡방에 또 거기에 함께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단톡방에 참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성악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필명과 아우로 쓰고 있는 게 성악입니다. 왜 그러면 선상대라고 안 썼느냐? 선상대란 이름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저라고 인간인데 다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선상대가 싫어서 비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악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성악이 됐든 뭐가 됐든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 글이 좋은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도 한 두 가지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아마 조금은 뚫릴 것 같습니다. 먼저 혼자 보는 자익탐구라는 이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좌파는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종북 좌파는 우리와 질이 다릅니다. 친북 좌파는 우리와 결이 다릅니다. 주사파는 우리와 DNA 자체가 다릅니다. 빨갱이는 우리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종자가 다른 족속들입니다. 이걸 안다면 대한민국에 끼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대로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방 76년이 지났어도 변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 이유 없는 반대, 탐나면 가짜 선동, 상대방 물어뜯기, 대담, 가짜가 이젠 체질화가 됐습니다. 본인들도 모릅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한순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국민을 들먹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우파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정권도 정치도 학자도 학생도 모두 포기한 이 전투, 부정 부패 때묻지 않은 애국 국민들이 해냅시다.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의 내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짧지만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없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안 바뀌는 종자들이 딱 지금 허위 말하는 주사파, 종북자파, 좌익들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수많은 간첩단 사건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모나 시위나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말로만 하지만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나 다른 나라들처럼의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적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좌파들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공산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까지도 연방제 통일과 재벌 해체,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뭐보다 다른 것보다 연방제 통일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이재명은 자신의 책, 국민을 혁명하는가, 뭐 이 책 안에다가 아예 적나라하게 써놓고 아주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선 지지율이 지금 후보 지지율이 1위예요. 40%대를 가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말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헷갈아 간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전과 사범에 혐의만 7개, 재판만 11개. 야, 이게 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 말짱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럼 분명히 자신의 책에 써두은 연방제 통일과 재벌 해체와 한미동맹 파괴, 결국은 민주주의를 말아먹는 커리로 슛 골인 할 겁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무지한 국민이 엉터리 정치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보형의 생각. 저 제목을 너무 착하게 사는 것도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약속 뒤집기, 얼굴 철판 깔기,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끝판왕, 함량 미달 정치인들의 입이 내일 모레쯤 한꺼번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양심과 정의와 진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조국유죄, 거리할보, 제명범죄, 구속요, 부담이 법조인들의 눈가기가 1년만이라도 닫혀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법과 원칙과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아닌가.
가짜, 거짓, 왜곡 뉴스, 조작, 편파, 빨간 방송, 붉은 가면을 쓴 언론이라는 자들을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진실 보도는 엿 바꿔먹었고 나라 망치는 공의 쓰레기 뉴스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부정선거, 조작선거, 해커 침투, 정검의 공직선거법 무시, 국민 주권 파괴하는 선관위를 4년 만에라도 폐업 조치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민이 원하는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당일수개표, 투표관리관 개별날인 안 할 거고 부정선거 밝힐 의지는 단 1%도 없는 기관이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바보형은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이런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른다. 어쩌다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내 바보형의 눈에 언제쯤 대한민국이 진실, 원칙, 양심,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보일는지 가슴이 먹먹하다. 자, 두 번째 글을 읽어주려고 하다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기침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실례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보 형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마치 사막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아니면 절벽에 혼자 서 있는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 중에 나름대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떠하든지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자유민주를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800만 정도가 고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심지어 민주노총 100만, 한국노총 100만, 뭐 정교조 다 해서 뭐 한 500만도 되지 않는 이런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락펴락,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앞서 싸우는 사람들이 마치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기분, 낭떠러지 혼자 서 있는 기분인 것입니다. 그 기분을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꽃들도 하필이면 왜 그 길에서 필까 하는 이런 사진을 제가 몇 장 구해왔습니다. 수많은 자연에 진짜 위태롭지 않아도 될 그런 장소는 다 내비두고 필이면 이런 곳에 붙어서 꽃을 피웠는지 어디에 피워도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바위 사이에 이런 데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 넓은 대자 산이나 이런 데서 피지 못하고 저 바위 틈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 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치 현재 대한민국은 저 낭떠러지에 붙어있는 꽃과 같지만 우리가 저 아름다운 꽃들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아무리 저거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치고 흔들어도 애국 국민이 있다면 절대로 저거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꿈실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